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 범죄가 왜 끊이질 않는 걸까요? 범죄자의 심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시흥 시와호에서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여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중국 동포인 47살 김아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피해자의 동거남이었습니다. 김아일은 출근길에 남은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행 중인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미처 유기하지 못한 시신의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07시 한 10분에서 30분경에 용의자가 그 피의자가 그 여행용 비닐 가방에 그 사체 일부를 담긴 그 봉투를 가지고 한그 주거지에서 100에서 한 200m 떨어진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옥상 그 꼭대기 문에다가 그 은닉하는 걸 저희가 찾은 겁니다. 이처럼 시신을 훼손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이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시신의 상반신만 있었고, 심지어 콩팥을 제외한 내부 장기도 없었습니다. 까만 봉지에 들은 걸 박스에 담고, 또 까만 봉지에 들은 걸 박스에 담고, 이래가지고 다섯 박스를 가져가더라고요. 또 지난 2012년에는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토막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인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일까? 우선 시신을 운반하고 유기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훼손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살해했다면 결국 시신을 유기를 할 생각을 아마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운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지금 옮겨야 되는데 또 훼손된 사체는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면 범행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갖다가 숨길 목적으로 사체만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 자기는 범죄가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잔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